현재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을 앞에서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. 오늘 바로 진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와~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이런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이 과연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제일 중요한 건 뭐 제가 트로트를 일단 사랑하니까 그리고 현역 가수이고 네. 김수미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배울 점도 많고 아, 인생은 어차피 아픔이 있는데 그걸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아픔만 이어질 것 같아요. 네. 이제는 앞으로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네. 오늘 많은 걸 참 느끼고 네. 지금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을 이렇게 불지를 미리 예상을 좀 하셨나요? 언젠가는 네.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와.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성명대명이 있으셨네요. 왜냐하면 네.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는 사실 노래를 좀 한다 하는 가수들이 네.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제 K-POP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그리고 세계 젊은 음악을 그 선도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K-트로트가 세계화로 갈 그런 시기가 아닌가 네. 지금이 그 최적의 적당한 시기다 저는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빡지 네. 식구들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네. 트로트에 좀 피가 흐른다 이런 네. 분이 계셨을까요? 재능이 넘친다 뭐 이런 재능은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노래를 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 성향에 대해서는 네.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그 이제 말씀의 그런 톤이나 네. 아니면 몸에서 흐르는 그 기나 네. 이런 걸 봤을 때 진우 씨가 의미가 있어요. 진우 씨가 나는 본성치 않은 톤의 목소리를 가졌고 네. 앞으로 트로트의 한 맥을 또 짚어갈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주자가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. 와 진우 씨 예. 정말 좋으시겠어요. 예. 네 선생님 인정해 주셨네요. 네. 끝으로 이렇게 트로트 좋아하신 분들과 선생님 좋아하신 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트로트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동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신 트로트 사랑 가족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.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음악의 장르도 많이 바뀌면서 젊은 친구들이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많이 좋아할 수 있게 그런 우리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. 우리 기성세대들의 트로트 가수들이 후배들과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우리 트로트의 맥을 이어가면서 정말 그 세계적인 음악으로 자리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K 트로트는 앞으로 영원할 겁니다. K 트로트 화이팅입니다.